혹시 그 아이한테 특이한 신체적 특징 같은 게 있었니? 그 점이거나 아니면 흉터, 화상 흉터가 있었어. 화상 흉터? 주 오빠가 잃어버린 내 딸에 대해서 뭔가 기억이 난 게 분명해. 주 오빠 뭔가 떠올렸을 때 빨리 만나러 가야 돼. 어떻게 됐어? 사실대로 얘기는 해주고 온 거야? 네 세연이가 시킨 짓이라고 말한 거지? 그럼 어떡해. 난 거짓말하면 얼굴에 닿지 나는데. 그래, 잘했어, 잘했어. 양심 속이고는 못 산다. 매도 일찍 맞는 게 나아. 야, 너 이거 먹어. 매도 맞으려면은 기운이 남아 있어야지. 자, 아, 쭉, 뭐 엄마? 아, 더 먹어. 옳지. 어서 들어와. 뭐야 당신? 여기 왜 있어? 30년이 넘어도 내 집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못 올 거 있어? 다들 시장하지. 저녁 식사하자. 안 오고들 뭐해? 요리 식어. 자, 다들 앉아. 아메리칸 스타일로 차렸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. 뭐 하는 거야 당신?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부엌 살림에 손을 대? 차린 성의를 봐서라도 일단 앉아. 나 무안하게 애들 앞에서. 착각하지 마. 당신 우리 식구 아니야. 당신과 난 남남된 지 30년도 넘었어. 그래. 당신하고 나하고 남남인지 모르지만 혜주한테는 엄마야. 혜주도 날 엄마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 집 살림 손댈 자격 없어? 어차피 당신 와이프 자리 공석 아니야? 홍지원하고도 이혼할 거잖아. 이봐, 최미! 그만해, 아빠. 어쨌든 날 낳은 친엄마잖아. 날 다시 찾아온 엄마고. 집안 꼴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죽어 아버님 얼굴 어떻게 볼까 걱정이다. 고마워, 혜주야.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? 같이 살겠다는 거야? 그래도 되고. 좋아. 네 아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이만 가고 날 잡아서 다시 들어올게. 아, 참. 내일 사무실에 찾아갈게. 너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. 상의? 나하고 무슨 상일래요? 내가 너한테 날개를 달아줄 거야. 내 딸 구혜주한테. 엄마이자 디자이너인 내가.